아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 가득 떴을 때 확 했다니까요 이게. 그래서 여기 헐 조인트를 여기다 이렇게 쭉 꼽으면 야 어? 아씨 응 이런 식으로 펴봐 다리 이렇게 아, 잠깐만 다리 펼게요 그 정도 그쪽 따로따로 하나씩 빼고 네. 아, 하나 따로 빼서 또 관절이 생기는 거야 하나마다. 네. 여기가 따로 분리해서 빼게 되구나. 아, 여기 이렇게 돼 있고. 그렇지? 어. 볼. 얘가 아, 여기서 육각이 돼. 이쪽 이렇게 되나? 걸린다. 재밌네. 응. 까먹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. 나 잠깐 옷 좀 옷 좀 벗. 아 정신. 아이 더워. 안에 들어오니까 또 더워. 치치치치. 이거였나? 생각이 안 나면 다 네. 설명서를 설명서를 아 됐다 됐다 다리가 두 개면 그나마 할 만한데 이제 네 개 여섯 개 되면 그때 또 아쉬워 이제 두 개 써 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빼는 거지 여기서 또 각을 주고 싶으면은 여기 빼서 여기서 빼갖고 더 각을 주나? 그럴 거야. 아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육각으로? 어, 육각으로. 여기까지 이렇게, 이렇게 해오는 거구나. 거기 마냥. 네. 다리 각도 이렇게 접어서.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접혀요. 아 뒤는 그냥 그렇게 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도 이렇게 펼치는 것 좀 별로 비싼 것 같지는 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. 펼치면 딱 접으면 그러니까 좀 가격이 애매해. 크기가 크니까 좀 그 정도 가도 살라 뭐 이런 느낌.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펼치니까 또 완전 크구나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6만 원이면 괜찮겠다 싶은데 얘 여기다 이렇게 꼽으면 아무 좋고 같다 약간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팔뚝에다가 이거 달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포 하나 또 있는 거 포 달고 그 다음에 얘 팔 하나를 떼서 요걸로 바꿔주려고 얘 로봇트 팔을 어. 어 이거 뭐 이건 뭐지? 이것도 그것도 그냥 트럭으로 하는 거 트럭 변신하는 건가? 그럴 텐데 그거 저기 상체 하체가 아니어가지고 상체계구나 그리고 저 뒤에 팔로 다리를 이렇게 수납을 이렇게 들고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이쁘더라고. 팔로 다리를 수납한다고? 요 뒤에 요 뒤에 팔 서브암. 여기 이렇게 팔 다리 하체 이렇게 들고 다니는. 몸통을. 어. 오.